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시즌 2018 시작했습니다. 와, 네. 오늘, 새로운 또 패널로 나오셨는데, 누구세요? 네, 저는 사로입니다. 사로. 이말 뜻이 무슨 의미가 있는 별명인가요? 신라의 이름이 예. 사로육천이라서 아, 사로육천인데, 왜 저한테는 이 사로가 사루로 들릴까요? 이 사루. 사루 하면, 일본 말로 원숭이가 사루. 그런데 또, 상당히 이 이미지가 비슷하게, 원래 사루, 그만 이런, 놀리세요. 아니, 놀리는 게 아니라, 저는 지금 이 단어가 가진 뜻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하는데, 나오시자마자 멘탈이 너덜너덜해지신 것 같은데.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그분은 누구세요? 네, 둘리입니다. 둘리씨, 어이, 그건 그렇고, 오늘 무슨 사연을 가지고 오신가요? 오늘은 그 조여옥 데이에 대해서 예. 좀 궁금한 게 있으신 분의 사연을 아, 가져왔습니다. 그래요? 네. 조여옥 데이에 대해 궁금하다. 어떤 사연인가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503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와 특히 정치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갖게 된 30대 결혼 여성입니다. 왜 재소개를 하면서 결혼을 강조하냐면요. 남편을 촛불 집회를 통해서 만났거든요. 황심소와 박사님도 당시에 남친에게 소개를 받았죠? 아하. 전 처음부터 박근혜가 능력이 있을 거라 기대도 없었고요. 최순실의 그 딸에, 그 조카에, 그들이 다 해먹는다고 해도 별로 신경을 안 썼던 것 같아요. 박사님 표현대로 꼭두각 씨가 대통령을 하고 있어도 이 나라는 시스템에 의해 돌아갈 것이라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촛불 시위 이후 결혼하면서 지금의 남편과 확실히 다짐한 것이 있어요. 막연히 믿고 살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일단 의문을 가져보고 질문을 해보자고요. 그냥 믿고 살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러니 평소에 저희 부부가 얼마나 정치, 사회, 시사 이슈들에 대해 많이 이야기할지 상상이 되시죠? 그래서 이 사연을 보내게 된 겁니다. 이번에 국민적 의혹이 가시지 않았던 세월호 참사 7시간에 대한 검찰의 수사 결과가 발표되었잖아요. 박전 대통령에 대한 보고와 지시 시간이 모두 사후 조작되었다는 결과였어요. 그리고 당일 오후 관저에서 대처 방안을 논의할 때 최순실 씨도 함께 있었다는 내용이 중심이었어요. 심지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문 결정이나 문꼬리 3인방과 박근혜, 최순실 등의 5인 대책회의 등이 모두 최순실의 주도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했고요. 박근혜가 대통령 자리에 있던 4년은 사실 최순실의 섭정에 의한 국가 통치였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검찰 발표가 있고 나서 조사위원회에서 위증을 했다고 다시 의무동에 근무했다고 하는 조여옥 대위에 대해 위증죄로 처벌하라는 청원이 빗발치듯 쏟아진다는 것이었어요. 남편은 저에게도 청와대에 청원을 해라 하고 저는 안 한다 하는 상황이에요. 저희는 아직 신혼인데 이런 거로 투닥거린다는 걸 주변에 상의할 사람도 없고요. 솔직히 전 남편이 지금 너무 답답해요. 듣자 하니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세월호 침몰 후 7시간 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은 침실에 있다가 최순실 씨를 접견하고 화장과 머리 손질을 한뒤 중대본으로 향했다는 것인데요. 그런 상황이라면 조여옥 대위가 사실 무슨 죄가 있어요? 시키는 대로 한 것밖에 없을 것인데요. 당시 청와대나 국가의 주요 지위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거짓말을 하고 위증했잖아요. 예를 들면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최순실 씨가 세월호 7시간 의혹과 아무 상관없다고 주장하면서 2016년 국회 예결위에서 대통령께서는 제가 알기로 청와대 안에서 일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 당시 세월호 사태가 생겨서 현황 파악과 붙여보고 필요 지시를 하는 등 비서실과 함께 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 라고 하면서 최순실 씨와 연관성에 대해선 전혀 사실이 아니다. 라고 부인했잖아요. 심지어 그 시간에 세월호 사고에 대한 대처를 하고 있었다고 알고 있고 그것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할 것이라고 본다. 라고 답했거든요. 그런데 황교안 총리를 처벌하자는 이야기는 없어요. 겨우 대위에 불과한 사람의 증언을 처벌하자는 국민들의 마음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심지어 안민석 의원은 조에 7가지 위증이라고 정리해서 올리셨는데 국회의원이 이런 것까지 언급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내용을 옮겨보자면 인터뷰에서는 4.16 참사 이래 의무동에 있었다고 하더니
청문회에서는 의무실에 있었다고 말한 것, 가글의 용도, 귀국해서 가족을 만났다는 여부, 태반주사, 하숙집 주인, 귀국 후 군 관계자와의 접촉 사실. 저는 왜 위증에 대한 의혹이 중요한지, 그리고 국민에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 황교안 국무총리에 대해서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으면서 마치 대위를 처벌해야 울분이 풀리는 듯이 반응하는 대중의 심리가 정말 궁금합니다. 저의 남편도 이렇게 찌질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조대위에 대한 처벌 청원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에 저는 정말 결혼 잘못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렇게 거짓말을 한 황교안 총리도 지금 잘 살고 있고 심지어 교육부 나향욱이라는 국민이 개돼지라는 발언을 한 그 사람도 결국 복직되었잖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이게 지금 처벌하라 처벌하라 하는 소리는 엉뚱한데 분풀이하는 찌질한 사람의 마음이 더 생각나거든요. 제가 너무 상상하는 걸 좋아하는 걸까요? 이렇게 하면 진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더 누군가의 농간에 놀아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마음입니다. 이게 나라냐 하는 마음으로 나섰던 촛불 시위였는데 정말 나라꼴이 이런 지경에 간 것은 그들이나 우리나 모두 쉽게 혹하고 또 마음대로 안 될 때에는 왜 잘못되었는가를 알려고 하기보다는 엉뚱한데 화풀이나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도 제 이런 생각을 어떻게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박사님께서 이 조대위 처벌 청원에 담겨있는 대중의 심리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아, 사연이 좀 참 어렵네요. 네. 이 조대위 처벌 청원에 담겨있는 대중의 심리를 이야기해달라. 네. 사실 그렇잖아요.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 뭐 위정한 사람이 한두 명도 아닌데 조여옥 대위, 그 사람을 처벌하자. 그리고 그렇게 마치 주장하는 게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물론 뭐 처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건 아닌데. 네. 근데 조여옥 대위를 통해가지고 저는 군인을 정원하라고 조사하겠다고 나섰던 그분들도 참 신기한 심리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저도 조여옥 대위가 잘했다는 건 아닌데 이해하거든요. 뭘 이해해요? 이분도 자기한테 어떤 게 이득이 될지 판단을 해서 이 조직에 있으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꼭 군인뿐만 아니라 어떤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직장인이든 다 누구나 이런 마음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삼성에 근무한다. 그런데 회장님이 야 이거 내 몰 누구한테 갖다 줘라 그랬을 때 내가 그러면 나중에 법정에서 회장님이 내 몰 갖다 주라고 그랬는데요. 전 그래서 배달만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니면 저희 회장님은 결코 내 몰을 주실 분도 아니고 제가 그걸 배달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사기업에 근무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사실은 범죄 행위에 관련된 거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거부하거나 또 그거에 대해서 솔직하게 정직하게 증언을 해야죠. 이게 일간 사기업일 때는 뭐 진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을지도 몰라요. 이익을 따지기 전에. 네. 그렇지만 국가에서 군인으로서 있는 경우에는 명령이 총사수 죽여! 그러면 그 명령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사람을 죽이는 것은 나쁜 일입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 명령을 따라야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본인의 존재 이유나 역할에 있어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직업을 우리는 군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까라면 까가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군사 문화라고 하는데 그거는 어느 것을 우선할 것이냐의 문제예요. 만일 군인이 자기의 어떤 뭐 인간 자기의 개인적인 가치나 또는 인간적인 저는 죽어도 살생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군인으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네, 그래서 여호와의 정인 뭐 이러면서 살생하는 무기를 제 손에 들 수는 없습니다. 뭐 이러면서 병력 거부하는 것도 일어나잖아요. 네. 군인이기 때문에 명령에 따라서 행동해야 되나요? 아니면 군인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를 보고해야 되나요? 그런 특수직업에 있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네가 본대로 이야기하라. 그럼 네가 본대로 이야기하겠어요? 아니면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겠어요?
시키는 대로 할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국회의원이든 국민들은 누가 저 사람을 시키고 지휘하는가, 그거에 대한 질문을 던져야지. 그 위정한 사람을 처벌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지금 전혀 문제를 제대로 못 보는 상황에서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이분이 잘한 건 아닌데 마녀사냥 당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게 생각이 드세요? 네. 우리 뚫리 씨가 요즘에 공갈빵이 채워지기 시작하나 아, 봐요. 드디어 아주 조금 일 채워진 것 같아요. 그래요. 놀라워요. 일만 채워진데도 이런 놀라운 진단을 할수 있다는 저 걸. 지금 걱정되는 게이 채워지면 도대체 얼마나 어떻게 맡길 것인가? 지금 이야, 무서워요. 제 그럼요. 자신이. 이거는, 날아다니는 용이 되는 거예요. 네, 공룡. 고맙습니다. 이야, 비룡이 되는 거야. 이야. 그러면은 이제 이게 마녀 사냥하는 거고 사실은 다른 사람을 더큰 결정적인 잘못을 한 사람을 사람들이 까지 않고 약한 사람을 깐다는 거는 지금 이해가 됐거든요. 훌륭해요. 그랬을 때 어떤 사람이 진짜 더큰 잘못을 하거나 어떻게 보면 악의 원흉이라고 하는 사람을 처단을 못하고 또는 그 핵에서 좀 가까이 있는 사람을 처단을 못하고 진짜 끄트머리에 있거나 전혀 그 사람이 정언을 어떻게 하든 안 하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그 사람을 처단을 해야 되고 심지어는 그 사람을 정언을 시켜야 되겠다라고까지 나섰던 그 안민석 의원. 이 사람은 대체 어떤 심리에서 그랬을까요? 그냥 제가 생각할 때는 네. 국민들이 안 갚아 하는 걸 원하니까 아. 자기가 그 국회의원이니까 국회의원. 대변하겠다 그런 뜻이 아니었나 아, 싶습니다. 그러면 안민석 의원은 찌질하게 가장 힘이 없는 이 대의한테 의무장교니까 너가 책임을 져라. 또 아니면 너가 안 갚으면 대상이 되라. 지금 1에서 7가지 의혹 이걸 제시를 했단 말이에요. 인기를 얻으려면 예, 인기 이분, 영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안민석 의원은 그러면 인기 영합을 위해서 자기의 인기를 도구. 올리기 위한 도구 불쏘시개로 사용하는 더 찌질한 인간이라는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페이스북에 쓸게 아니고 큰 일을 해야죠. 국회의원이지 않습니까? 아, 그러네요. 맞아요. 안민석 의원이 사실은 그 최순실 그 누구예요? 정유라 그 이대 특채 뭐 불법 뭐 어쩌고 뒷구멍으로 들어가게 했던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을 밝혀내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거기에 걸맞는 아주 뚜렷한 자기 나름대로의 소신이 있고 뜻이 있는 국회의원인 줄 알았더니 상당히 찌질하게 진짜 공격해야 될 대상을 지적하지 못하고 대의를 희생양으로 삼는 이런 정치인이라는 지금 상당히 찌질한 인간이라는 거를 지금 이걸 우리는 그럼 확인하고 그걸 지금 사로가 지적을 한 거네요. 가장 책임지는 사람을 응징하는 건 국회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그렇죠. 하거든요. 그런데 국회에 있는 국회의원이 얼마든지 그걸 할수 있는데 그 찌질한 의무병 동인지 의무실에서 일을 했냐 안 했냐 그거를 찾아내고 그게 박근혜 비리를 찾아내는 에센스라고 생각하는 인간이 안민석 의원이다. 이렇게 지금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네, 좀 실망스러운 것 같아요. 아, 안민석 의원이 참 실망스럽다. 네, 왜냐면 네. 지금 보니까 조여옥 대위가 아니라 네. 정말 이분이 급이 있으신 분이면 막말로 황교안 국무총리를 딱 말을 해, 황교안 국무총리를 보십시오라고 했으면 그렇죠. 사람들이 와, 이분은 급이 된다라고 생각했을 텐데 그렇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걸 그냥 나서서 하는 정도밖에 액션을 못 그럼 하시니까. 대통령 일정이 그 국가 비밀일까요? 국가 비밀에 해당되지 않을까요? 프라이버시라는 표현을 쓴게 얼마나 웃겨요. 박근혜 탄핵 그 재판할 때 여성 대통령으로서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줘야 됩니다. 이렇게 표현이 나왔죠? 유영하 변호사가. 그렇죠. 그런 변호사들이 사용하는 용어지. 프라이버시를 원하는 사람이었으면 대통령에 나오지 말거나 대통령의 역할을 하지 말아야 돼요.
일본은 5분에 한 번씩 공개한다 그러더라고요. 일본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도 그러고요. 정상적인 국가 통치가 이루어지는 행위라면 그게 공개가 되는 게 맞아요. 대통령이 되는 그 순간 이 사람은 24시간 자기 프라이버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없어야 되는 게 맞는데 프라이버시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면서 대통령이 대통령의 역할을 하지 않는 거, 못하는 거를 이 부정하고 또 엄폐하고 하는 사람들이 대통령의 프라이버시 운운하는 그때 우리는 그게 공개가 되지 않았을 때는 이게 나라가, 이게 국가가 제대로 통치됩니까? 라고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는데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고 이분도 안 하셨어요. 그래요. 네. 우리 모두가 안 했어요. 네. 대통령이 자기 역할을 하지 않았을 때 국민은 국민으로서 역할도 안 했어요. 그래 놓고 지금 뭐 지금 대통령 역할을 안 했으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 네 역할을 해야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국회의원도 지가 지금 뭐 안민석 의원이 잘못했다는 건 아니지만 지 역할이 뭔지 모르니까 대놓고 이것저것 다 들이대고 쑤셔대고 하는 그래가지고 하나 걸렸어 인기만 얻으면 된다라는 지금 그런 국회의원의 지금 모습을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이러되면 좀 눈 가리고 아웅하고 계시는 거네요. 조금만 본질 알면은 이분이 지금 하면 안 되는 거를 하고 있는 그렇죠. 느낌이네요. 그런데 지금 안민석 의원이 하면 안 되는 거를 했다고 누가 지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없을까요? 그렇게 해주길 원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국민들이 자기 스스로 자기 발등을 찍는 짓을 하면서 마치 그렇게 하는 것이 적폐를 청산하고 처단을 하고 이 나라를 잘 되는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짓이죠. 그런 마음이나 박근혜를 찍기만 하면 박근혜를 대통령이 되기만 하면 그 아버지같이 이 나라를 경제발전시킬 거다라고 믿는 그분들 마음하고 뭐가 다르냐는 거죠. 지금 2부 조회업데이 청원을 할 게 아니라 대통령의 그런 시간 프라이버시라는 것을 없애야 된다라고 말을 하거나 아니면은 황교안이라던가 더 가장 핵심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분위기였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조혁대의 위정 뭐 7가지 이걸 언급할 게 아니라 박근혜 정권에서 이 장관 했던 사람들 또 그 정권에서 청와대에서 조금이라도 역할을 했던 모든 사람들을 샅샅이 다 밝혀가지고 능지처참을 하고 삼족을 멸하는 심정으로 국정농단을 처단을 해야지 지금 의무실에 근무하는 대위한테 간호장교한테 책임을 묻는다는 게 얼마나 가정스러운 일이에요 정치인으로서 이거는 6.25 사변에 사흘 만에 서울을 뺏기고 한강대교를 이승만 대통령이 통해가지고 지는 도망가고 나서 그리고 대구까지 갔어. 그랬더니 내가 너무 빨리 도망쳤나? 그래 다시 대전으로 돌아가야 되나? 이러는 상황에서 한강대교 폭파시키라고 그랬어요. 네. 그러고 나중에 어떻게 된지 알아요? 그 폭파시킨 공병 장교를 나중에 군법회의에 해부해가지고 처형을 시키든지 했어요. 이게 이 나라에서 정치인들이 군인을 써먹는 방식이야. 좀 갑자기 불쌍하게 느껴져요, 전효옥대이가. 조효옥대이가. 전효옥 씨는요, 또 다른 사람이에요. 전효옥 씨는 아주 잽싸게 박근혜 밑에 있다가 맞아. 예, 이명박으로 샥 변신했다가 박근혜가 국정농단되고 탄핵되자마자 다시 나타나가지고 또 박근혜를 열심히 씹었던 아주 훌륭한 정치인의 모습을 보이신 분이 전효옥 씨고 조효옥 개인은 시키는 대로 그냥 이야기했는데 그럼 군인은 어쩌란 말이에요? 군인은 명령을 받으면 수행하는 거지. 왜요가 어딨어? 적을 향해 총을 쏴! 왜요? 그건 군인의 행동 준칙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군인이 제대로 된 명령을 따를 수 있도록 제대로 된 명령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도록 만드는 역할은? 당연히 정치인들이 해야 되고 국민들이 해야죠.
그런데 명령에 따라서 정언을 했는데 그거를 위정이라고 또는 그 군인이 하는 정언을 마치 양심에 민간인처럼 양심에 따라서 할 거라고 기대하고 정언을 하라고 요청하는 그 정치인이나 그걸 기대하는 국민들이 이게 지금 제정신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뭐라고 어떤 상황하고 똑같은지 알아요? 어떤 상황이요? 부모가요. 네. 자식 보고요. 너 공부 열심히 해. 공부 열심히 해. 이러면 야 공부 열심히 하죠. 네. 그래가지고 얘 100점 맞아왔어요. 네. 그러면 네가 이거 100점 맞으려고 그래 엄마 말도 안 듣고 날 공부한다는 핑계 대고 너 지냈지 이 나쁜 놈 네가 공부만 잘하면 뭐하니 인간이 돼야지 이렇게 야단치는 그런 부모 상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 이분 진짜 울고 싶을 것 같아. 이분 대통령 간호장교까지 할 정도면 유능한 분이고 군인 중에 일 잘하는 분일 텐데 이 사람한테 오히려 이 사람은 자기를 잘한 거네요. 자기를 모시는 상사가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결코 그 상황을 외부에 발설하지 말고 왜? 대통령은 국가 통수, 군인 통수권자잖아요. 그거를 보호하고 지켜야 되는 게 임무인 사람 보고 그 사람의 치부를 드러내는 정언을 하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다는 거 그거에 대한 질문을 우리는 못 던졌나요? 우리 못 던졌어요. 못 던졌어요. 왜 안민석 의원은 왜 그걸 알면서도 굳이 그 군인 보고 그 정언을 하라고 요청했을까요? 진실을 좀더 알고 싶었어요? 그냥 박근혜 대통령이 무조건 나쁜 사람이니까 나쁜 걸 하나라도 더 붙이려고 그러지 그렇죠. 않았을까요? 네, 거기서 태반주사 맞고 또 비아그라 먹고 뭐 그런 거 먹고 했다는 거. 근데 뭐 그거 굳이 군인이 그거 밝히지 않더라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어요. 맞아. 군인을 군인으로서 살수 없게 만드는 나라에 우리는 있다라는 거를 다시 절감하네요. 근데 저는 사실 뭐이 조대희를 뭐 처벌을 하자든지 하는 그 청원하시는 분 심리는 충분히 저도 일부 공감은 돼요. 얼마나 얄미웠으면. 근데 정을 제대로 해줬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예를 들면 청와대 경호실에서 최순실이가 하루에도 몇 번씩 덜락날락 한다는 거 그러면 그 경호실의 존재는 어떻게 돼요? 공중분해되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랬을 때그 사람들이 우선해야 되는 역할을 뭐고 그 사람들이 위정을 무릅쓰더라도 자신의 역할을 다할 것인가? 본대로 느낀 대로 이야기해야 될 것인가? 그걸 요청할 사람이 있고 요청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는 구분 정도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녀 사냥을 하는 게 아니라면. 그런데 우리는 거의 마녀 사냥의 상황에 있고 안민석 의원은 조혁 대위가 암묵적으로 알고 있더라도 조혁 대위 입을 통해서 발설하면 안 돼요. 그거는 그 성형수술하는 의사 그리고 그걸 해가지고 약 팔아먹고 또 정부 연구비 빼먹겠다고 하는 그 의사들, 그 부인들, 이 사람들을 더 조져가지고 했어야 된다는 거. 이 서울대 병원장 주치의했던 사람들 제대로 조사하고 했어야 안 했어요? 아니죠. 안 했죠. 그래놓고 왜이저 끝머리에 있는 군인을 괴롭히냐 이거예요. 아무리 그거는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분도 뭔가 이상하고 헷갈리니까 이 사연을 보내왔던 거죠. 이래 되면 또 항심서에서 또 악성 댓글 다는 분들이 있겠죠. 제가 뭘 잘못했나요, 지금? 국민들이 네. 안가품을 하고 싶은데 네. 정신 차려라고 얘기를 해주니까 정신 차리기 싫은 사람들은 앞으로 또 다실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저는 그것도 있지만 안민석 의원이 본인이 뭐 우연히 잘한 것도 있어요. 최순실 이슈를 이대에 그한 거. 그래서 대학이 얼마나 찌질한 곳이고, 권력의 앞잡이로 대학 총장과 교수들이 나서가지고, 뭐 입학해주는 거, 뭐 이대나 연대나 별 차이 없다는 거를 보여준 거, 확인시킨 건 아주 잘했어요. 그리고 그런 측면 때문에 최순실 이 국정농단이 좀더 빨리 부각이 된 기여는 하셨어요.
그렇지만은 저유혹데이를 푸시하면서 그걸 정언하게 한 거는 그거는 국회의원이 하실 일이 아니고 또 박근혜 씨의 국정농단의 증거가 차고 넘치는 시점에서는 그거는 타치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제가 너무 이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건가요? 저는 한 사람이, 한 병사가, 네. 한 공무원이 어떤 누설을 하고 싶을 때 보호를 해주는 제도가 없다면 당연히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고 혹은 국회의원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국민들이 누구 처벌하라 그러면 처벌하는 이건 문제잖아요. 아, 오늘 놀라운 순간을 제가 경험했어요. 둘리씨에 육박할 만한 놀라운 지금 멘탈의 소유자가 오늘 저 새롭게 등장했다는 거. 어우, 놀라워요. 그 혼자 가지고는 안 되겠다. 둘리 더블로 해가지고 저 멘붕 상황을 이 만들어야 되겠다는 이 놀라운 지금 공작이 지금 벌어지고 황심소를 지금 개멸시키려는 공작 상황 우린 차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답을 들을 수는 있어서 저는 좋은 것 같거든요. 저 같은 분이 또 계시다는 게 아 답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니까 그렇군요. 어쨌든 간에 정인보호법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지. 혹시 법으로 먹고 사시는 분이세요? 네. 어쩐지 인간이 그래요. 법을 만드는 인간이나 법으로 먹고 사는 인간이나 이 나라에서 뜬금 없는 법에 의존하는 거는 똑같이 나타나는 게 이 나라 상황이네요. 야, 이 나라의 법은 진짜 지 밥그릇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법이지 진짜 억울한 사람을 위한 법이 아니라는 거를 오늘 이런 패널 분들을 통해 가지고 제가 다시 확인하게 되네요. 와, 근데 진짜 조혁대위가 군인이었고 그리고 조혁대위가 이 조사위원회 나와가지고 정언을 할 때 이 특히 상관을 모시는 것과 관련해서 본인이 받은 명령에 따라서 행동을 했다라는 그 가정을 기본을 해야지. 그리고 조혁대위가 정언을 할 때는 사복으로 나왔어요? 군복을 입고 나왔어요? 군복을 입고 그럼 군복을 입고 나왔다라는 거는 본인이 군인이기 때문에 자기는 명령에 따라서 정언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만천에 알리는 분명한 철규잖아요. 저 군인이에요. 그게 SOS였는데 사람들은 군복 입고 위증한다 하고 더 욕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군인에 대해서 웃기는 기대를 하고 있잖아. 그러면 대한민국 군인들이 전쟁이 일어나면 나는 양심을 걸고 적을한테 총을 쏠 수가 없습니다. 이 행동을 하기를 기대하는 분들이었다라는 거 그거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우리가 지금 황당한 짓을 하고 있는지. 네. 아마 이 사연 주신 분은 뭔가 남편이 지금 답답한 희한한 짓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가깝는데 이게 대체 뭐가 저가 지금 명확하지 않은 건가요? 그걸 알고 싶어서 사연을 보낸 거였어요. 이제 다 이해가 되시죠? 네. 네. 처음부터 조혁대가 군복을 입고 나왔을 때는 그 사람은 당연히 군인으로서 자기의 임무를 다하는 사람으로 났기 때문에 그날 네가 뭘 했느냐라고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 조혁대의 욕하고 싶은 마음을 좀 누그러지게 된 것 같아요. 조혁대 욕하고 싶은 분은 욕을 해도 돼요. 그렇지만은 네. 욕을 하든 안 하든 그거는 개인적인 마음인데 중요한 거는 조혁대의 위정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할 수 없다는 이야기. 단지 진짜 안민석 의원이 정치인으로 특히 국회의원으로서 본인이 가진 권력을 행사할 수 있으면 조혁대의를 누가 통제하고 관리했는가, 조혁대의 직속 상사부터 그 위에 명령체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리고 그 명령은 구두로 이루어졌는가 문서로 이루어졌는가, 그리고 그때 궁극적으로 제 위에 명령을 했던 사람이 장관 수준에서 이루어졌는가 아니면 의무대이니까 의무부대 부대장 정결에서 이루어졌는가 이 정도를 파악하는 것으로 본인의 권력을 썼으면 국민들 입장에서 그 당시에 군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가. 왜냐하면 우리가 기무사에서 뭐 이 선거와 관련해가 댓글 동원됐고 뭐 그런 이야기 다
지금 밝혀지고 계속 재판 중에 있고 그렇잖아요. 네. 그럼 대한민국의 군대는 철저하게 정권을 잡은 또는 박근혜 하수인들의 이 명령에 의해서 움직인 조직이었다라는 거, 그거를 확인하는 것이 분명한 거지. 그 명령에 따른 장교를 처벌을 하라고 하는 건 그거는 대한민국 군대의 존재를 부정하는 행위라는 거죠. 말이 됩니까? 네. 제가 법에 저촉된 이야기는 안 한 거죠? 전혀 없습니다. 이해가 돼요? 네, 완전 이해가 잘 됐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툴리 씨가 뭘 먹었는지 상당히 스마트해지는데 너무 뿌듯하고요. 아, 그래요? 네, 사연 보내주신 분도 이제 남편분이랑 계속 황심소 재미있게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어이구, 훌륭한 마무리 멘트까지 다 하시고 이런 놀라운 일이. 네, 오늘 이렇게 상담이 처음 나와보시니까 어떠세요? 굉장히 즐겁고 재밌습니다. 아, 그러세요? 아, 예. 역시 패널에 나오시는 분이 저하고 비슷한 분이 나오신 줄 알았더니 우리 둘리 씨랑 비슷한 또 다른 아, 한 분을 더 모셨다는 생각이 드니까 아주 뿌듯하네요. 고개똥이 둘리랑 또치랑 이렇게 모으고 있는 그런 느낌. 아, 또치도 그러면 파충류였더군요. 제가 그 종류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어쨌든 간에 뭐 나중에 종족은 어딘지, 어디에 속하는지 그때 다시 우리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고요. 나오신 분 아까 사로입니다. 사로 씨. 예, 그 다음에. 네, 둘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황심소는 여러분의 후원을 통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황심소가 여러분에게 삶의 고민과 궁금증에 대한 해결책을 공유하고 나를 아는 과정을 함께하고 끝까지 사회와 권력자들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던질 수 있도록 후원해 주세요. 황심소 후원 계좌 번호는 231-910-016-51404 하나은행입니다. 팟빵 후원이 아닌 꼭 황심소 후원 계좌를 이용해 주세요. 황심소는 팟빵과 유튜브에 업로드되고 있으며 월, 수, 금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황심소의 모든 소식은 팟빵 공지와 광고, 네이버 카페 공지를 통해 알려드립니다.